베이징의 아파트 건설 현장. 한때 중국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였던 비구이 위안의 사업장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해 10월 달러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지난달 홍콩 고등법원에 청산을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인 헝다에 대해서는 홍콩 법원이 이미 지난달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산 대부분이 위치한 중국 당국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당국이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要按照法治化、市场化的原则，该破产的破产，该重组的重组。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경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옥석을 가려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주택 판매는 계속 지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那么截止到二月底呢，已经通过商业银行审批的贷款超过2000亿。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과 주택 개발 투자는 9% 넘게 줄었고 신축 주택 면적도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콩 법원에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10여 곳에 대한 청산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홍콩 증시에서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헝다가 우리 돈 1,400여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한 투자사가 제기한 청산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담당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今天香港法院向中国恒大发出清盘令。据了解，此类归管令意味着法院将监管清盘程序，可能包括任命清算人。 이번 판결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지정된 임시청산인은 헝다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방안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헝다의 부채는 443조 원, 자산은 이보다 100조 원 이상 적은 321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다가 당장 문을 닫고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헝다 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는데 중국 홍콩 간 협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헝다 청산 명령을 중국 당국이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헝다는 현재 1,20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헝다 측도 판결 직후 채권자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적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매각에 돌입해도 중국 당국은 국내 채권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외국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비구위안의 위기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구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이 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농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 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농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오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스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